깊은 산 골짜기 구석구석을 누비던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바다를 향해 흘렀다. 때론 급류를 타기도 하고 때론 평야를 만나 유유히 흐르던 강물이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것. 그곳에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났다. 강도 바다도 아닌 새로운 생태계의 기수.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숨어있다. 연곡천은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자연 하천이다. 매년 봄, 연곡천에는 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강으로 오르는 황어떼들로 진풍경이 펼쳐진다. 황어는 연어, 은어와 함께 강으로 올라와 산란을 하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류다. 연곡천으로 올라오는 황어의 몸엔 혼인색이라는 화려한 주황색 무늬가 나타나는데 이는 산란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황어의 수정은 암컷 한 마리가 산란을 하면 그 위에 수십 마리의 수컷이 순식간에 방정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다음 날 황어가 몰려있던 바위 틈엔 수정된 알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2주일 후, 연곡천 어디서든지 부화된 치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얕은 하천에서 머물던 치어들은 성장해가며 점차 강 하류로 내려간다.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황어는 대부분의 생애를 바다에서 보내는데 황어 치어는 바다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이곳 강 하구에서 한두 달을 머물게 된다. 어린 치어들에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강 하구는 바다의 염분에 적응하기 위한 완충지대인 것이다. 지난 5월, 강원도 양양 남대천 하구. 국립수산과학원 영동내수면연구소와 함께 강하구 근처 연안에 어떤 어종이 주로 서식하는지 조사해봤다. 그 물에 가장 많이 잡힌 어류는 황어였다. 황어는 하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연안에 주로 서식하고 있다. 이곳 연안에서 3년에서 5년을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 강으로 오르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이제 황어인데요. 지금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있다가 산란하러 강으로 올라옵니다. 황어는 하천에 올라와서 산란을 해가지고 치어가 되면 다시 이제 바다로 내려옵니다. 바다를 나가려고 그러면은 기수역이라는 데는 하천종이 하천에서 산란을 했을 때 어떤 종이 산란했을 때 반드시 바다를 나가기 위해서는 하천에서 머물다가 바다를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워밍업이라 그러죠. 우리가 말하면 그런 바다를 나갈 수 있는 전 단계로서 이제 워밍업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 하천의 그 기수역에서 한두 달 생활하는 것은 자기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황어에게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기수. 그렇다면 기수란 무엇일까? 설악산 계곡을 타고 내려온 물이 동해 바다를 만나기 전 잠시 머무는 곳 영랑호. 지난 4월, 영랑교 아래에서는 모래로 막힌 물길을 터주는 개터짐 공사가 한창이었다. 개터짐이란 바다와 호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래톱에 물길이 터지는 것이다. 개터짐으로 영랑호 하구 바닷가에는 일시적으로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게 된다. 이처럼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것, 이 물을 기수라 한다.
기수가 형성되자 제일 먼저 전어 치어들이 영랑호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거슬러 호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전어는 일반적으로 바다 물고기로 알려져 있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바다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곳 기수역에서 지낸다. 이번엔 숭어들이 영랑호 쪽으로 움직인다. 해수와 담수에 모두 적응해 살아가는 숭어는 기수역에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기수 물고기다. 그렇다면 이들 기수 물고기들이 물을 거슬러 영랑호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터짐 이후 영랑호 물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바다와 가까운 영랑호 입구에는 기수어인 문절망둑이 자리하고 있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전어떼가 보였다. 개터짐이 일어나자 먹이를 찾기 위해 바다에서 영랑호까지 올라온 것이다. 해수어인 넙치가 있는 영랑호 바닥에서 염분 농도를 측정해 보았다. 바닥의 염분 농도는 약 22%. 영랑호에 바닷물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다. 개터짐으로 영랑호는 담수와 해수가 섞인 기수호가 된 것이다. 연곡천 하구. 이곳은 연곡천의 강물이 동해 바다와 만나는 자연 기수역이다. 염분 농도 0%를 담수, 30% 이상을 해수라 하는데 기수는 담수도 해수도 아닌 물로 일반적으로 염분 농도가 0.5%에서 30% 이하의 물을 말한다. 강물과 바닷물이 바로 마주치는 강 입구에서 염분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봤다. 썰물 때 수면에서의 염분 농도는 0.3%, 거의 담수에 가까웠다. 수심 1m 내외에서 측정기를 아래로 내려보았다. 바닥의 염분 농도는 4%. 이곳은 옅은 기수역이다. 30% 이하의 염분 농도를 기수라 한다면 영곡천 하구의 기수역은 어디까지 형성되고 있을까? 모래사장에 있는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약 500m 지점. 이곳에서 다시 한번 염분 농도를 측정해봤다. 수면의 염분 농도는 20% 내외. 바닥으로 내려가 봤다. 그리고 수심 6m 바닥의 염분 농도는 27% 정도였다. 염분 농도는 높아졌지만 이곳 역시 해수와 담수가 섞인 기수역이다. 영곡천이 끝나는 강 하구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500m 지점 너머까지 영곡천 하구의 기수역은 꽤 넓게 형성돼 있었다. 그렇다면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이곳 기수역엔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일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숭어다. 강과 바다를 자유롭게 오가는 숭어는 모래 속에 붙은 부착조류나 유기물을 먹고 사는데 이곳 영곡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바로 아래쪽에는 은어가 모여있다. 은어는 회유성 어류로 바다에서 강으로 오르기 전 기수역에 잠시 머무른다. 수중으로 들어가자 강으로 향하는 은어의 재빠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은어는 이곳 영곡천 하구에서 강과 바다를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었다. 기수에서 일생을 보내는 망둥어는 바위를 쉼터 삼아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강 하구를 벗어나자마자 잘피가 숲을 이루고 있다. 잘피는 빛이 잘 들어오는 강 하구의 얕은 연안에 서식한다. 잘피는 이곳 기수역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해조로 광합성을 통해 물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치어들에게 훌륭한 서식처를 제공한다. 좀 더 바다 쪽으로 내려가 봤다. 혼인색으로 바뀌지 않은 은백색의 황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아직 산란기를 맞지 않은 성장기의 황어들은 이곳 기수역에서 주로 살아간다. 쫄복으로 더 잘 알려진 복성.
먹이를 찾다 지친 복섬이 모래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안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섬은 먹을 것이 풍부한 이곳 기수역을 더 좋아한다. 영곡천은 바다와 만나는 작은 하천이지만 바다와는 다른 기수 생태계를 뚜렷하게 형성하고 있다. 겁이 많기로 유명한 인상어는 망상어과로 기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종이다. 바다의 포식자를 피해 기수역으로 모여든 것이다. 잘피숲 너머 한 무리의 치어떼가 보인다. 기수역에서는 유독 치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기수어뿐 아니라 회유성 어류, 연안에 서식하는 어류의 치어들까지 이곳 기수역에 서식한다. 치어들은 담수와 해수가 섞인 이곳에서 다양한 염분 농도에 적응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 그렇다면 이 치어들은 어떻게 다양한 염분 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일까? 일본 도쿄대 어류생리학 연구실. 기수역에 사는 물고기가 급변하는 염분 농도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 원리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염분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송사리 치어를 담수와 80%의 해수에 각각 놓고 물에는 형광염료를 섞었다. 그리고 송사리가 해수와 담수에서 어떻게 스스로 몸을 변화시켜 적응하는지 살펴봤다. 20시간 후 80%의 해수에서 송사리의 장 속에 형광염료가 농축된 것이 보인다. 다량의 수분을 흡수한 것이다. 외부 환경이 자신의 체액보다 염분이 높아지자 염분은 걸러내고 수분만 흡수해 체내의 균형을 맞추었다. 반면 담수에 넣은 송사리는 형광염료가 피부에만 약간 묻어있을 뿐이다. 자신의 체액보다 담수의 염분 농도가 낮기 때문에 입으로는 수분을 거의 흡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기수역에 있는 물고기들은 염분 농도의 변화에 스스로 몸을 적응시켜 살아가게 된다. 제작진은 실제로 물고기가 기수역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수어인 붕어와 담수에서 키운 뱀장어와 산천어를 염분 농도 15퍼밀의 기수에 넣고 그 변화를 살펴봤다. 1시간 후 기수어인 산천어와 뱀장어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붕어들은 수면 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자 붕어는 비늘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움직임도 둔해졌다. 그리고 붕어의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눈에 띄게 수축돼 있었다. 이는 담수어인 붕어가 염분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수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必ずしも 全ての魚が淡水海水に生きられるわけではなくて、例えば金魚はやっぱり淡水でしか生きられませんし、サンマとか海の魚は淡水では生きることはできません。汽水に住んでる魚は極端な場合淡水、極端な反対の極端の場合には海水でも生きられるわけです。通常その中間の位置に塩分濃度のところに生きてるわけですけども、彼らは 塩分調節をするという、エネルギーを使うわけですけども、そういうデメリットを背負いながら、それでも自由に泳ぎ回ることによって餌を獲得するというメリットを最大限に利用しているといっていいんだと思います。 염분 농도의 변화가 심한 기수역은 기수종 외에 다른 물고기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해수어는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낮은 기수역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반대로 붕어나 잉어 같은 담수어 역시 염분이 있는 기수역을 좋아하지 않는다. 때문에 기수역에는 치어를 위협하는 포식자들이 많지 않다. 기수역 전체가 치어들에게 안전한 포육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무리를 이루며 움직이는 이 치어들은 보거치어다.
복어는 강 하구를 비롯해 얕은 연안에서 서식하는데 산란은 5월에서 8월 사이 주로 이곳 기수역 부근에서 이루어진다. 너무 작아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갓 부화한 치어무리들도 보인다. 포식자가 없고 영양념이 풍부한 기수역은 산란지로도 최적의 장소가 된다. 치어들이야말로 기수역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이다. 실제로 많은 바다 생물들이요, 전형적인 바다의 염분 속에서 산란하는 것보다는 이 담수 섞인 곳에서 산란합니다. 그래서 전부 해안에 가까이 오고 특히 하구 환경에 많이 옵니다. 이 하구 환경에 와서 산란을 하고 치어들이 거기서 산란과 그래서 치어들이 성장지도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어들이나 큰 놈들은 이 기수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다 생물들은 이게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기수역이라는 것이 산란지, 중요한 생물들의 산란지가 되고 서식처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말하는 부양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유치원을 우리가 부양 어린애들을 보호하면서 키우듯이 그 자연계의 기수역이라는 것이 보호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치어들이 살다가 이제 커지면서 경쟁력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하구역에서 대부분의 생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안과 연안 근처와 연안의 연안 습지와 하구에서 엄청난 그 생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훌륭한 산란장이자 보육장이기도 한 기수역. 치어들은 이곳 기수역 안에서 성장해 바다로 혹은 강으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곳에서 자란 치어들은 성어가 되어 강과 바다로 드나들기 때문에 예부터 강 하구 근처에는 철 따라 다양한 어종들이 가득했다. 섬진강에서 내려온 강물과 남해의 바닷물이 교차하게 되는 마을 갈사리. 이곳 역시 기수역은 남해 바다 쪽으로 넓게 형성돼 있다. 지난 9월, 갈사항은 전어잡이에 나선 어부들로 활기를 띈다. 배 한가득 전어가 잡혀올라왔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하루에 두 번, 강물과 바닷물이 드나드는 이곳을 기수 하부역이라 하는데, 강으로 올라오는 회유성 어류들과 산란을 하러 오는 해수어들로 사시사철 풍성한 어장이 형성된다. 또 주로 이제 전어하고 옛날에 또 도다리, 또 농어하고 또 이제 왜냐하면 또 오돌이라고 있어 오돌이. 예, 그래요. 하고 저는 이제 올 금년에 또 꽃게도 좀 상당히 나오더라고. 꽃게도 나오고. 근데 주로 많이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섬진강은 전어도 민물도 장어도 많이 나오고. 민물 장어도. 예, 장어 많아. 갈사만에 물이 빠지면 항구는 아낙네들의 소리로 소란스러워진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 물이 빠진 갯벌로 조개를 잡으러 나서는 것이다. 이곳 갈사만 갯벌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것은 우럭조개다. 성급한 아낙네들은 물이 채 다 빠지기도 전에 조개잡이에 나섰다. 들물이 오기 전까지 조개를 최대한 많이 잡기 위해서다. 기수는 강물의 풍부한 유기물이 바다를 만나면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섬진강 기수 하부 지역이 조개나 어류로 풍성한 어장을 이루는 것 역시 섬진강물이 남해 바다를 만나 이루어내는 기수의 생명력 때문이다. 섬진강에서 기수역이 형성되는 것은 갈사만일 때부터 하동에 있는 화개장터까지로 보고되어 있다. 남해의 바닷물이 바다에서 25km 떨어진 화개장터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닷물이 강을 거슬러 25km나 되는 먼 거리를 올라갈 수 있을까? 제작진은 바다에서 5km 정도 떨어진 섬진강 대교 부근에서 바닷물의 움직임을 살펴보기도 했다. 실험은 천을 매단 파이프를 수심 6m의 강바닥에 고정시키고
썰물과 밀물대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먼저 썰물대 물속으로 들어가 봤다. 다이버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물이 바다 쪽으로 빠르게 흐르고 있다. 물속에서 수면 쪽 깃발은 강물의 흐름을 따라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다. 수심 6m의 강바닥에서도 유속이 눈으로 느껴질 만큼 빠르게 수면 쪽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강물 전체가 바다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시간 후,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었을 때 물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봤다. 유속은 느려졌지만 수면 쪽의 깃발은 여전히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봤다. 수심 3m 부근에서 깃발의 방향이 바뀌었다. 바닷물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수심 3m에서 바닥까지는 바닷물이 강물의 방향과 반대로 강 상류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강물과 바닷물이 수심 3m 지점에서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밀물일 때 수면 쪽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닷물은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강바닥을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실제로 강의 바닥 쪽과 수면의 염분 농도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강바닥의 염분 농도는 26퍼밀. 위로 올라가면서 염분 농도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다. 수심 3m 지점에서 갑자기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강물과 바닷물의 수온차 때문이다. 그 지점을 지나자마자 염분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수면에서의 염분 농도는 1퍼밀도 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강물과 바닷물의 이런 움직임에는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 제작진은 강물과 바닷물의 움직임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한쪽 물에 파란색 염료를 타 색을 구별하고 소금을 넣어 해수의 염분 농도 33퍼밀을 맞추었다. 해수와 담수의 수위를 같게 한 다음 해수와 담수를 동시에 흘려보았다. 파란색 해수가 담수층 아래로 흘러간다. 해수와 담수는 꽤 긴 거리를 섞이지 않고 뚜렷한 층을 이루며 움직인다. 이는 해수가 담수에 비해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밀물대 기수역에서 바닷물은 강바닥을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강물은 바닷물 위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통해 만조 때 바닷물은 남해 바다에서부터 25km 떨어진 화개장터까지 올라가게 된다. 화개장터 부근까지 기수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바다에서 멀어질수록 바닷물이 올라가는 양은 적어져 염분 농도는 떨어진다. 기수역의 상부와 중부, 하부는 이렇게 각기 다른 염분 농도를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기수역에는 강과 바다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강. 우리나라에서 기수 상부 지역 생태계가 보존된 유일한 곳이다. 바닷물은 서해에서 강화만을 거쳐 70km 떨어진 신곡 수중부까지 올라온다. 신곡 수중부에 기수가 밀려왔다 가면 장항 습지의 생명력은
한층 높아진다. 기수에 섞인 영양염이 뻘속의 유기물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물이 한 번 들고 나자 갯골에 펄콩게 한두 마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뻘은 펄콩게로 뒤덮인다. 어른 손톱 크기의 펄콩게는 기수 지역에 서식하며 뻘 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산다. 먹이를 먹다 몸집이 비슷한 녀석끼리 영역 다툼이 벌어졌다. 다음 물이 들기 전까지 많은 양의 유기물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펄콩게는 싸우는 도중에도 먹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수 상부 지역의 갯골의 왕은 펄콩게보다 몸집이 100배나 큼직한 말똥게다. 말똥게는 갯골부터 갈대와 버드나무 굴라까지 기수뻘 전체를 누비고 다니는 기수 상부 생태계의 군림자다. 말똥개는 어류의 죽은 사체부터 뻘 속의 유기물, 나뭇잎 등 가리지 않고 먹는 잡식성이다. 이곳 장항 습지에서는 말똥개가 버드나무 잎을 먹는 모습을 그리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말똥개의 이런 식성은 썩은 버드나무 잎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말똥개의 배설물은 다시 버드나무에 영양분을 제공한다. 습지 곳곳에 생긴 작은 구멍은 말똥개의 은신처이자 서식처다. 이 구멍들은 버드나무 뿌리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버드나무는 말똥개에게 은신처와 먹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똥개와 버드나무는 이곳 장항 습지에서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이좋은 이웃이다. 이곳 기수 상부 지역의 염분 농도는 얼마나 될까? 0.1 퍼밀 정도다. 거의 담수에 가까운 수치지만 이런 미세한 염분 농도 차이가 담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낸다. 강물과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풍부한 유기물을 공급해주는 곳이지만 동시에 0.1 퍼밀의 염분 농도는 다른 담수 생물들이 적응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을 만든다. 때문에 기수 상부 지역은 염분에 적응한 생물들이 우점하는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버드나무 군락 넘어 사람 키를 훌쩍 넘은 갈대 숲은 우리나라에서 단일종으로는 최대 군락지로, 이 역시 기수가 만들어낸 신비다. 담수에 가깝지만 담수와 구별되는 기수 상부 지역의 생태는 이곳 한강 하구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한강 하구의 기수역벌은요, 거의 담수화되어 있습니다. 즉 염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그 비가 적게 올 때 그때만 잠깐 염도를 나타내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갯벌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아직 우리가 기록하지 않은 그런 미기록종들이 나타납니다. 갯지렁이 한 종류도 이미 다른 종류가 나타나고 있고요. 식물도 역시 전혀 다른 형태로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수역은 기수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연구하고 밝혀내야지만이 기수역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기수역의 뻘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구가 막히고 그리고 이미 그 형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이 한강 하구 지역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항 습지의 가을이 오면 이곳은 다시 철새들의 낙원으로 변한다. 천연기념물 325호 보호야생조류 개리는 기수뻘 속에 있는 세모 고랭이와 새선 매자기 같은 기수식물의 알뿌리를 먹느라 여념이 없다. 노랗게 물든 갈대숲 한켠에 있는 것은 제두루미다.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제두루미는 겨울을 나기 위해 해마다 이곳 한강 하구를 찾아온다. 기수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나 갯지렁이 같은 저서 생물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갈대숲을 은신처로 살아가는 고라니는 물을 좋아해 갯골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갈대 새순과
연한 잎이 많은 이곳 창항 습지에선 먹이를 먹으러 습지를 돌아다니는 고라니를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기수역 상부의 보고 창항 습지. 창항 습지는 우리나라에서 기수 상부의 생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만약 이곳 한강 기수역이 사라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수가 만들어낸 천혜의 자연유산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강도 바다도 아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기수의 가치를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만 한다. 남해 바다에서 선진강변을 따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하동읍 신길이. 남해 바닷물과 선진강물이 만나는 기수 중부 지역으로 선진강에서 재첩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다. 봄이 오면 물이 빠진 섬진강엔 재첩잡이에 나선 사람들로 강을 이룬다. 하동 사람들은 3월에서 10월까지 재첩을 잡아 생계를 유지한다. 기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재첩은 이곳 섬진강에서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매년 마르지 않은 재첩을 두고 이곳 사람들은 섬진강을 재첩밭이라 부른다. 이곳 사람들에게 재첩은 섬진강에서 기수가 만들어준 자연의 선물이다. 우리 여기에 천연작물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누가 뭐 씨를 뿌려서 나는 것도 아니고 물에 우리가 저 민물과 객물이 염도가 맞으면은 자연의 재첩이 쫙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하동읍만 따진다 하더라도 연간 몇백억이 올라옵니다. 몇백억 올라오니까 그 어민들 앞에 이제 얘기하면은 조금 조금이라도 그 산들 가간다면 마이가 가서 몇천만씩 가간다고 하죠. 예. 예. 이곳 기수 중부역의 염분 농도는 1퍼밀에서 10퍼밀 내외로 재첩은 적당한 염분과 깨끗한 모래가 있는 곳에 서식한다. 섬진강변 물이 빠진 얕은 웅덩이에서도 재첩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재첩은 수온이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10cm 이내의 모래 속에 서식하는데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이 되면 좀 더 깊은 모래 속으로 이동한다. 재첩은 기수 중부역의 얕은 모래 속에 서식하며 물속의 유기물을 걸러먹는다. 대개 재첩은 물이 맑은 곳에만 산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재첩이 물속의 유기물과 플랑크톤을 섭식하기 때문에 재첩이 있는 곳은 물이 깨끗할 수밖에 없다. 재첩이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작진은 실제 재첩의 여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식물 플랑크톤을 섞은 3리터의 물에 재첩 30마리를 넣고 그 변화를 살펴봤다. 염분 농도는 일반적으로 재첩이 서식하는 조건과 비슷한 5퍼밀로 맞추었다. 1시간 후, 식물 플랑크톤은 밀리리터당 8셀로 95% 이상 줄어들었다. 재첩 한 마리당 1시간에 약 100ml의 물을 정화한 것이다. 저질 속에 살고 있는 채첩과 같은 생물들은 물속에 부유되어 있는 그 부유물을 섭취할 뿐만 아니고 그 저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디트라이터스와 같은 유기물도 다 섭취를 하기 때문에 저질이 정화작용뿐만 아니고 수질까지 다 정화작용을 하니까 저질 속에 살고 있는 생물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첩은 보통 기수가 형성되는 곳이면 쉽게 잡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강 하구가 막힌 우리나라에선 이제 선진강이 거의 유일한 재첩 생산지로 남게 됐다. 불과 20년 사이 강 하구마다 흔하게 있던 재첩이 지금은 기수가 형성돼 있는 이곳 선진강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자원이 된 것이다. 낙동강. 1980년대까지 낙동강은 전국 최대의 재첩 생산지였다. 그러나 이제 낙동강에서
제첩잡이를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제첩이 사라진 것이다. 답답한 어민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섬진강에서 제첩 종패를 사다 뿌려봤지만 제첩은 모두 폐사해버렸다. 이곳은 최근 어민들이 제첩 양식을 하기 위해 섬진강 제첩에 종패를 뿌렸던 곳이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제첩은 모두 폐사하고 말았다. 뻘 속에서 올라온 것은 죽은 제첩의 껍데기 뿐이었다. 한 뿌리고 나서 우리가 봄 초여름에 이래 뿌린다 아닙니까? 비 장마지 이래 내리거든. 그걸 쉬우 맞으면 좀 이게 잡히거든요. 그래 내뿌려 놓으면 겨울에 이게 들어가거든요.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죽고 올라오면서 죽고 그러고 뭐 3분의 1씩 착착 죽어나가서 막상 다음에 겨울에 캘라 그러면 저게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그래 몇 억씩 투자해 놓으니까 별짓 안 해볼 겁니까? 죽어나가는데. 근데 그게 뭐 심하게 납빛이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또 할 게 없습니다. 고기도 없는데 바다예요. 지금 바보이소 지금 꼬시락 새 꽃이 천지로 있어야 할 시기인데 올해 새 꽃이 하나도 없지. 꼬시락은 작년부터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여기 이제 심하인데요. 난치로 아들이 안 올라오는데 고기거리. 난치요? 알까로. 아. 다 이 수문을 열어놔고 저 위에가 알까고 이래야 되는데 저 입구로 다 막아놨는데 아들이 이거 봐요 문 닫겠다 하고 안 온다입니까? 문 닫겠는데 뭐 한다 날카롭겠니까. 1987년 낙동강의 기수역은 사라졌다. 낙동강 하구뚝이 건설되면서 강물과 바닷물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이다. 하구뚝으로 기수가 사라지자 제첩도 함께 사라졌다. 수천 년 동안 낙동강에서 살아왔던 제첩이 불과 20년 만에 완전히 멸종한 것이다. 낙동강에서 제첩을 잡던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제첩이라는 한 종류의 조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낙동강 연안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오던 문화가 단절된 것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기수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종이 얼마나 사라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환경 변화를 정량적으로 주장을 하려면은 이게 훼손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데 훼손되고 나서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죠. 그럼 우리가 가진 자료는 변화된 다음의 자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해석하기가 참 힘들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원래가 이렇게 좋은 상태였었는데 화구 개발을 해서 이런 상태로 악화됐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준 자료가 없다는 게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낙동강에도 기수역이 있었다. 바다에서 28km 떨어진 물금 지역까지가 낙동강의 기수역이었다. 물금 지역에도 한강 장항 습지처럼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한 기수 상부 지역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구뚝이 막히자 0.1퍼밀의 염분 농도에 좌우될 만큼 민감한 기수 상부 지역은 가장 먼저 사라져버렸다. 물고기들의 산란도, 치어들의 활발한 움직임도 낙동강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 강과 바다를 오가는 어류들의 서식처는 물론 산란장도 잃어버린 것이다. 황어나 연어, 황복은 낙동강에서 이미 완전히 멸종됐다. 우리가 하구를 막았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정서는 어떤 개발이었습니다. 이런 경제 개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생태적으로 민감한 수심이 얕고 생산성이 높은 기수역에 있는 생태계를 많이 매립했구나라는 인식이 가해진 것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한 일들은 또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알고도 계속해서 기수역을 복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더 파괴하는 일은 상당히 큰
그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 처음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었을 때부터 기수는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불과 2, 30년 만에 생명에 보고했던 기수는 대부분 사라졌다. 기수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개발은 우리에게 기수라는 이름조차 낯설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하구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기수역을 파괴하는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기수를 되살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기수 생태계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남겨줘야 한다. 그것은 이 땅을 흐르는 강과 바다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 대대로 누려야 하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